이게 제가 만든 정산표인데 제가 뒤에 디테일한 거를 못 보여드리고 지금 이게 아마 4월달 영상 찍었을 때 이게 4월 5월이에요. 요 두 달 매출이 이게 렌트풀 기간이고 지금 6월부터 이제 계속 미수기였는데 1,000만 원 넘죠. 그리고 8월에 1,200. 지난달에 조금 이제 1,000 좀 못 미쳤는데 이번 달도 지금 아직 마감 안 됐는데 1,000만 원 넘었고 열심히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영상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서로 윈윈이죠. 서로 항상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550 정도. 550? 네. 550 정도면 순수익은 얼마나 남아요? 550이면 저기가 세가 한 120만 원이거든요. 네. 관리비 해서 130만 원? 그러고 뭐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잠깐만 지금 볼게요. 네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저기 월평균 수익이 350만 원. 350만 원? 네. 보통 이제 대기업 초봉 정도 나오는 거네요. 그 전 지점별로 다 그 정도씩 해요. 전 지점이 전부 다? 물론 이제 차등은 있죠. 어떤 네. 애들은 뭐 200만 원 못 버는 애들도 있고 네. 어떤 애들은 뭐 400을 버는 애들도 있고 500을 버는 애들도 있고 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손해는 안 난다. 전 여유 구간이 좀 많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왜 여유 구간이 많다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이 엄청 파티룸이 과포화 시장 상태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폐업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 5,000만 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 지금은 아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보고 적자 폐업하는 저 때랑 또 달라요 시장 분위기가. 근데 여기는 네. 간판도 없고 요거 간판이에요. 요게 이거 도심속 공간 오반 클래식 요게 간판이에요. 네. 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간판 없어서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파티룸을 길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파티룸 사업은 100% 목적형 구매 상품이에요. 어떤 날에 뭐 예를 들어 개모임이 있다. 축구 동창회 모임이 있다. 그래서 공간을 찾는 사람들한테 내 공간을 소개해주는 사업이지 공간을 찾지 않는데 길 지나가다가 어? 오반 클래식 파티룸이네 한번 들어가 볼까? 제로에 가깝죠. 다 네. 검색을 통해서만. 그렇죠. 제가 여기가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예요. 아까 역에서 걸어오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역에서 도보로 한 1분 정말 빨리 접근이 가능합니다. 도착했더니 또 엘리베이터까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그 홍대 제가 경쟁사들 다 봤는데 이런 공간이 없어요. 완전 역세권이면서 엘리베이터 있고 내부 실내 공간이 40평 정도 나오면서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 아 여기는 네. 또 40평대예요? 예예 40평대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가정집이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메인드 켜고 아 이게 또 저녁에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밤에 노실 때는 이렇게 무드등 켜시고 여기 무드등 있죠? 무드등 켜시고 이렇게 네온사인 돌려가면서 이렇게 노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여기는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숫자 균형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세가 비싸도 어차피 내가 내서 감가상각 시켜야 될 비용을 만약에 세팅된 상태라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 이제 수익률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넣은 돈은 6개월 안에 6개월, 5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여기에 쓴 돈이 한 1,30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5개월도 안 걸렸죠. 5개월도 안 걸리고 다 회수 끝내 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게 이렇게 이제 서브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모임하다 보면은 여기도 프라이빗한데 여기도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끼리 이렇게 3, 4, 5 좀 모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우리끼리 좀 얘기 좀 하고 싶을 때 있고 아니면 좀 조금 전화 받거나 그럴 때 이런 공간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좌식 소파 식으로 해놨는데 이제 온라인 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파티룸이 숙박용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침대를 제공하거나 예를 들어서 각종 뭐 수건을 비롯한 어메니티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불법 숙박업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 뭐 소파 같은 데서 뭐 누워 잔다던가 이런 건 사실 말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고객들 온라인 타시는 거 보면은 앉아요. 약간 잔다기보다 그냥 쓰러지는 거죠. 한 새벽 5시, 6시에 막 놀다가 누구는 여기 쓰러지고 그 누구는 저기 쓰러지고 막 그런 공간이 아닌가? 온라인이 네. 12시간 예약하는 거예요? 아 온라인은 이제 패키지 시간이 조금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여기는 이제 저녁에 7시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놀고 아침 9시에 나가야 되는 그게 이제 온라인 패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패키지란 말을 쓰냐면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려면 입퇴실 시간이 어느 정도는 루틴이 맞춰줘야 너무 고객들이 어떨 때는 이날 이때 나가고 이때 나가고 너무 막 고객 니즈에 다 맞춰줘버리면 관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낮 패키지 밤 패키지 이렇게 중심축을 잡아놓고 조금 유도리 있게 뒷예약 없으면 좀 연장해드리고 앞예약 없으면 좀 더 넣어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낮밤에 걸쳐가지고
그런 경우엔 단가가 좀 세죠. 저희가 컨트롤 못하는 시간대니까. 그러면 네. 그 안 되는 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평일 낮이라든지 이런 예약이 좀 없는 시간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많죠. 그래서 없는 시간대는 주로 뭐 제가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직장인 수요를 많이 좀 잡아요. 직장인 수요? 네, 직장인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법인카드는 좀 결제 문턱이 낮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땡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불법이에요? 그쵸, 그쵸. 공간 대여해서 회의하겠다는데, 여기 보면은 강연장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밤에는 고객들이 파티할 때는 노래방 기계지만, 낮에 여기서 직장인들이 세미나를 할 때는 그때는 이게 사회 도구가 돼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보세요. 이게 사회자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니터 여기다가 PC 하나 연결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직원들 앉혀 놓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한번 써본 사람은, 홍대 이런 공간이 없어요. 진짜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서 세미나도 진행할 수 있고 강연도 진행할 수 있고 다목적성이 강하죠. 사무실이 네. 좀 협소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빌려가지고 무조건 오죠. 그리고 그런 이제 회사 고객들의 특징은, 왔잖아요? 놀래요. 본인 사무실보다 좋거든. 본인 회의실보다 좋고, 그리고 심지어 전기 대관하면 싸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이제 한번 그런 협력업체들이 많아져 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사업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몇 시간에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온라인, 그리고 아침, 낮, 뭐 장기 대관, 진짜 팔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네요. 알아보면 정말 많아요. 사실 저도 이 사업의 끝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스페이스 클라우드 네이버 등록해가지고 예약 들어오는지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사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다 보면은, 사실 공간은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파티라는 말도 이제 영어로는 파티, 그러니까 막 댄스, 뮤직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회사 워크숍도 파티예요. 회사 세미나도 파티고, 왜냐하면 모이잖아요. 앉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리까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때로 여기서 이렇게 쿠킹 클래스 같은 걸 간단하게 해도 되고, 공유주방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한 집기들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 정도 구성이면 거의 멀티플라이징, 용도의 다각화가 맥시멈으로 다 되어 있는 파티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한번 와보신 분들은 다음에 재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방률이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알고 보면 재방인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임의 호스트라 그러죠. 저희는 공간의 호스트고 네. 이 모임의 호스트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다른 친구랑 또 와. 그럼 그때 우리는 신규 고객으로 알지만 사실은 이미 와봤던 고객인 거죠. 그래서 측정 지표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고객들이 뭐 고객 키워드로 찾아서 와요. 예를 들어 홍대 파티룸 쳐가지고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받았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그냥 어반 클래식 찾아서 와요. 키워드가 바뀐 거죠. 어반 클래식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네요. 그 브랜딩이 많이 올라온 거죠. 전국에 다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공간 가치를 일부러 약간 가치를 표준화시키는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파티룸 브랜드는 각 지점별로 테마를 다르게 하는 데가 있고, 왜냐면 이제 공간이 다양해야지 고객들이 다양하게 가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아까 보면 알겠지만 비슷해요, 모든 공간들이. 그래서 약간 가치의 표준화를 써서 고객들이 여기가 막혔으면 여기를 가도 만족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반 클래식 그러면은 대충 걔네가 어떻게 했을 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한 고객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요 홍대 근방에 4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예약 꽉 찼다 그러면 아, 이 지점 가도 난 똑같이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약을 이렇게 공간 한번 팔면 못 파니까, 여기 주말에 찼다 그러면 딴 데 안 찬 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 오면 이렇게 보내요. 아, 그쪽. 그럼부터 그쪽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점 하나하나가 마케팅 채널인데, 왜냐면 네이버 상에 플레이스를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 하나 가지고 플레이스를 4개 띄울 수는 없지만 4개 가지고 4개가 띄워지거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 한 개가 이 4개 안테나를 다 먹는 거예요. 4개에서 유입된 데 얘는 찼어. 그럼 얘는 일로 가고, 이렇게 혼용이 되니까 사실은 공간 자체가 예약 교차가 되는 지점들을 운영한다 그러면 훨씬 더 운영이 간편해지죠. 여기는 추가 인원들이 왔을 때 추가 의자랑 테이블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냐면, 근데 기본 앉을 수 있는 착석 인원이 여기는 30인입니다. 두 테이블만 해도 이게 이제 6명씩 12명에 요 테이블에 요거 띄우면요, 이런 말 그렇지만 10명도 앉아요. 왜냐면 이게 3명이고 2명 앉고 하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당 10명 앉는다 봐야 되거든요. 조금 비좁지만 불편하게 앉으면은 저기 보조 테이블 2개까지 해서 40명을 앉힐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저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창고. 여기도 화이트보드가 있네요. 여기도 화이트보드 있죠. 근데 공간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이건 좀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나도 어반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파티룸 오픈하고 싶다, 이런 프랜차이즈 문이 많이 오나요? 제가 일단 프랜차이즈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말한 지점들이 가맹점이 아니라 다 제 직영점들이에요. 직영 혹은 이제 반직영. 특수한 지점이 이제 반직영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 사업에 관심 가지시고 문의 주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나름 이제 애티튜드가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지점을 공동 출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업이죠. 네. 프랜차이즈와 동업이 뭐가 다르냐면, 프랜차이즈는 처음에 오픈할 때 뭐 로열티든 가맹비든 이렇게 받고, 그분에게 이제 매출은 자율적으로
정도로 하셔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나면 프랜차이즈가 좀 약간 책임감이 좀 아무래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처음에 돈을 버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을 안 해야 되는 곳에도 오픈을 하죠. 제가 예전에 가맹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회사에서. 네. 회사가 가맹사업할 때 오픈하는 이유가 손해볼 게 없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불합리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리스크를 같이 져요. 만약에 손해가 나도 같이 손해를 보고.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 초도 시설비도 저도 같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제 유튜브 구독자님과 함께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는 건대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 4개 지점 하시는 분도 유튜브 구독자님이 줬어요. 유튜브 통해서 나도 이제 파티룸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이랑 이제 반반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동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참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전 분 때문인데 인복이 있는 게 똑같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 왜 대표님 프랜차이즈 안 하시냐고. 네.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제가 하면은 제가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나누기도 일단 싫고. 그래서 교육도 그냥 이제 해달라고 하는 분들 아주 소수만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직접 실행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다. 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열게 된 게 이제 대전 이제 동업지점. 맞아요.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돈 잘 벌 거면 네. 네가 하지 그러냐. 근데 진짜 다 하고 계시네요. 제가 다 하는 거죠. 대표님 지금 이 사업을 시스템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스템화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스템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약간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메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청소하는 게 맞아요. 이제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단일 매장에 대한 매출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이게 마케팅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딱 해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마케팅이 있고 돈을 계속 태우거나 내가 계속 손품을 팔아야 되는 마케팅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걸 주로 내려놓냐면 구조적인 거에 투입하고 이렇게 계속 손품 파는 건 내려놔요.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게 사업이 커지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하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전국에 계신 제 공간들을 관리해 주시는 공간관리 매니저님도 너무 다들 좋은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 동업구조로 사업하시는 우리 원래 구독자였던 네. 이제 이 동업자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시너지를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와주는 사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대점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건대점은 처음에 이제 렌틀프리 두 달 받았었던 달을 제외하고 7, 8, 9, 10 해가지고 계속 비수기를 지나왔는데 현재까지 계속 1,000만 원 이하로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매출이. 그분이랑 저랑 함께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 가지지만 나눠 가져도 충분히 사실은 직장 다닌 것보다 훨씬 큰 소득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대 같이 하고 계신 분이랑 그 매출 실례지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제가 만든 정산표인데 제가 뒤에 디테일한 거를 못 보여드리고 지금 이게 아마 4월달 영상 찍었을 때 이게 4월 5월이에요 요 두 달 매출이 이게 렌트프리 기간이고 지금 6월부터 이제 네. 계속 비수기였는데 1,000만 원 넘죠. 그리고 8월에 1,200 지난달에 조금 이제 1,000 좀 못 미쳤는데 이번 네. 달도 지금 아직 마감 안 됐는데 1,000만 원 넘었고 열심히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영상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서로 윈윈이죠. 서로 항상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본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컨텐츠화해서 교육한다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 채널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연에 한 4억 정도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사업으로 강의해서 벌 수 있는 돈에 내가 생각해봤는데 한 5억 벌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트래픽 다 땡겨가지고 제가 클래스 101, 뭐 아디즈 다 제안받거든요. 제안 다 거절해요. 왜냐면 그 돈을 제가 벌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이 돈을 못 벌어 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고 그냥 이건 제가 시장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전 지점에서 나오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익이 그래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 이게 왜냐면은 여기 방송에서 사실 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누가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누가 뭐 막 돈 벌었다는 이야기 하면은 솔직히 짜증났어요. 보고만 있어도 불편하고 그래서 막 악성 댓글 남기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왜 악성 댓글을 남기는지를 알아.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잠깐 딴 얘기 좀 해도 돼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너무 사실 매출 이야기하다가 무슨 딴 얘기나 싶은데 저도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빌라에 살면서 애 둘 키우면서 제가 또 회사 다니면서 승진을 못해가지고 계속 대리였어요. 그게 불과 5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약간 나는 내 안에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인정 못 받는 그 약간 느낌. 그리고 계속 뭔가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막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사례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꼬아서 막 아, 쟤는 분명히 운이 좋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끔 악플도 달고 그래서 제 채널 와서도 그렇게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 에너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를. 나의 자존심은 이만큼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더 잘할 수 있는. 네. 저거 별거 아닌데 저거 무슨 운인 것 같고.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운이 맞아요. 운이 맞는데 그 운이 언제 오냐면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정말 그 분노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에서 오는 그런 뭔가 자학적인 것들. 그래서 좋은 걸 보면은 그냥 좋다라고 해주고 거기서 내가 뭘 배울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했어요. 굳이 찾아가서 막 악플 달고 막. 근데 진짜 네이버 기사에 보면은 돈 얘기를 다루거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모든 이야기에는 악플들이 달려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건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그걸 벗어나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매출 얘기하기 전에 사족을 좀 많이 깔았는데 제가 지금 버는 돈은 한 연 4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으로만. 그 돈이 누구한테는 뭐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이지만 막상 이렇게 또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너무 못 볼 때는 그런 돈이 믿기지 않아. 믿기지 않으니까 근데 이해는 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것조차 작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사업 잘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사회는 크고 넓다. 근데 이제 대리에서 이제 연 4억까지 월에 한 3천 조금 넘게 버시는 거잖아요. 세금 떼고 네. 이것저것 하면 뭐 예. 이게 딱 5년 걸린 네.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도 벌었다는 얘기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벌고 나서 혹시 어떻게 돈을 쓰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제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어요. 목표를 제가 돈으로 계획한 적은 없거든요. 이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그냥 이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어요. 작은 시장이지만 작은 시장에서도 1등 하면 뭔가 리워드가 크지 않을까? 그럼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매장 하나를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려봐야 1등은 못해요. 그러려면은 저는 이제 시스템화가 1번이라고 생각을 했죠. 시스템을 만들고 복사하면 되니까. 그 가설이 어떻게 운 좋게 잘 맞아 떠들어서 지금은 제가 1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간대요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번 돈으로 집도 하나 분양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도 하나 샀는데 아, 건물을요? 건물 작은 거예요. 서울에 30평짜리 대지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공간 아이디어 반영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건물을 또 이제 공간 사업 하는데 활용하시려고 네. 사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원래 시행 개발했던 사람이라 네. 아 이건 좀 긴 얘기인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에 네. 약간 그 모델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엇박이 타서 지금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좀 전환시켜볼까? 이런 고민도 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전지점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들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전지점에서 나오는 그 돈이 없었다면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고 이러는데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계속 뭔가 시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안정적으로 뭔가 계속 들어온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부자들은 자산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시간과 관계없이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게 자산이거든요. 저는 이게 자산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못 끊어내면 일단 부자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없는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당소득이든 뭐 임대소득이든 아니면 나처럼 뭐 사업소득이든. 근데 아무 자산이 없는 사람이 임대 배당소득 노린다? 그건 애초에 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업이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소수는 성공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막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이제 길을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 지금 파티룸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은 좀 신중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 정말 많아요. 저조차도 신중하게 늘리고 있고 예전처럼 가르치는 분들도 제가 예전에는 막 집체교육 사람들 이렇게 막 초대해가지고 가르치고 했었어요. 그때는 실제로 공급자가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입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겠죠. 저는 이렇게 제가 이 사업을 잘하고 있어도 저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냥 하면 아까 그 대표님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스 5천만 원 사례 심심찮게 나와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마셔라. 그리고 정말 할 거면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최소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만 다 돌려봐도 일단 창업을 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돈 아끼는 거다.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언제가 됐을 때 이거를 해도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는 사실 지금도 사업 잘하시는 분은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의 레벨이라는 게 공간 사업은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사업의 레벨이 높으신 분은 솔직히 다른 사업을 해서 더 많이 버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이 높으신 분이 공간 사업을 한다? 저도 끝장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네. 향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이는 만큼 알게 되는데 사업 잘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본 거예요. 올라와야지 보이는 시야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많아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이분이 공간 사업 들어오면 나는 끝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안 들어오죠. 왜냐면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업 할 게 많으니까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 업종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문제지, 사람의 실력 문제지.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자동화를 만든 다음에 만든 시간으로는 주로 뭘 하시는데 사용하시나요? 제가 여기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저는 주로 집에 있습니다. 주로 집에서 맨날 매물 체크하는 거는 이제 루틴으로 갖고 있고요. 매물이라 하면? 매물 이제 또 신규로 출점할 때가 없을까? 왜냐면 저는 이게 소위 요즘에 옛날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한 줍줍이라고. 네. 근데 그 줍줍도 보여야 줍거든요. 안 보이면 못 줍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는 눈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주워야겠다 하면 이제 주술려고 항상 보긴 해요. 그럼 바로 오픈인가요? 네, 오픈이죠. 한 보름 만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 보러 네. 다니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지금 네. 뭐 카페도 예전에 제가 10개 정도 프랜차이즈 한 적 있거든요. 지금도 카페 프랜차이즈도 새로 한번 해보려고 관련 미팅 좀 많이 하고 매물도 보러 다니고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는데 쓰는 거죠. 아, 여기 맞다. 여기 채널 이름이 일터뷰죠. 네. 저도 일을 좋아하거든요. 제 채널 이름이 Just Do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일의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놀 것 같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산하는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하고 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시간 연동으로 돈을 위해 일하는 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내 사업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구조를 짜는 행위는 이건 정말 재밌거든요. 이게 일이 아닌가? 저는 이게 진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Just Do It 뜻이 제 이름 김두일인데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가면은 처음에 실패할 수 있지만 이게 점점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은 자기만의 비즈니스 구조 하나 만들면 저는 성공 공식은 똑같다고 봐요. 자기만의 모델, 복사, 확장. 이 원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공간 사업도 그렇게 했고 짧게 제가 베타처럼 테스트한 카페 사업도 모델이 있는 걸 가지고 확장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카페 10개가 돌아가는 동안 제가 거기에 간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는 돈을 적게 벌든 크게 벌든 구조로 보는 사업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모델이 한 번에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초석으로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카페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카페로 아마 창업하는 거를 많이 올릴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많은 인사이트 오늘 알려주셨는데 파티룸을 좀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실패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실패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 추천. 무조건 실패할 거니까. 근데 실패도 실패하고 나서 변명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좋은 경험이었다. 시장이 포화였어. 레드오션이었어. 그러면 레드오션에서 사업 잘한 사람이 없어야죠. 뭐 코로나에서 망했어. 코로나가 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만 피할 수 있다면 저는 실패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두 번 실패했을 때 그때 실패의 원인 사실 외부로 돌리자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같이 하는 분한테 뭐 사기도 맞았고 뭐 이런 것들로 만약에 돌렸다 그러면은 지금 이 모습은 없어요. 지금 사업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피드백 해보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하려면 중요한 게 사업하기 전부터 내가 이걸로 뭘 얻을지 어떤 숫자로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지 아주 구체적인 누구한테 보고용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업 계획서가 필요해요. 그럼 그 사업 계획서를 썼다 그러면 창업을 해놓고 나면 이 내가 계획한 것과 실제 값이 다르겠죠. 그럼 이거를 비교하고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그럼 비교하는 데서 이미 학습이 돼요. 아, 내가 이걸 생각을 잘못했네? 나는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 있는 실패란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의미 없는 실패를 하시고 합리화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창업 안 하시고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인사이트 많이 얻었고 대표님 앞으로도 카페도 이제 도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는 일 앞으로 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화이팅! 예, 인터뷰 화이팅!